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C 초대석 반갑습니다. 예, 송호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 아침이죠. 자, 이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을 들어서 다양한 문화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화 행사들로 이 가을이 더 풍요로운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주 풍성한 소식 하나가 올가을에 우리를 찾아왔어요. 전주 한옥마을 건너편 동삭동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김홍동 국립무형유산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초대 원장님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10월 1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고 10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겠네요.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난해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네, 그렇죠. 준공한 지 지금 1년 정도가 됐는데요. 1년 만에 이제 정식적으로 개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즘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쁜 편입니다. 네네. 예. 전주 시민 입장에서는 작년에 준공했는데 네네. 개원을 늦게 하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건물은 준공을 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그 정부 형편상 인력이 지난해에는 사실 인력이 한 10여 명밖에 인력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개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난 금년 3월 11일자로 정식적으로 이제 조직이 확대 예. 개편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개원 준비 행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뭐 모든 게 제대로 갖추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네. 지금은 예. 뭐 완전히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자, 국립무형유산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여전히 아직도 모르시는 네. 분들이 또 계셔요. 어디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 계세요. 보니까 뭐 사진도 갖고 오셨는데요. 예,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소개해 주시죠.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은요. 완산구 동서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주 한옥마을 옆에 그 전주천이라고 있습니다. 전주천 건너편에 네. 위치하고 있고요. 전주교대와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국립무형유산원이 저 가장 큰 건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까이 예. 계시니까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것이 예, 예. 이 건물인데요. 그렇죠. 예, 예. 그 뒤에 있는 게 지금 교대입니까? 네, 여기가 교대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전주천이 있고 네, 전주천 이쪽이 한옥마을에서 예, 이쪽이 한옥마을이고요. 예, 바라본 모습이네요. 정말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네. 아마 건물이 아마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공간이고요. 주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공연장을 이쪽 부분이 이제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이 대극장, 소극장 해서 네. 두 개가 있고요. 또 야외에 또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시설을 세 곳을 갖추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전시실인데 전시실 공간도 저희들이 세 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쪽 분야는 또 국제협력 센터라고 했어요. 국제교류를 주로 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뭐 아카이브 공간이라든가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오셨을 때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 게스트하우스도 완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들만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국내인들도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교육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일반인들이 국립무형유산원 네. 늘 언제나 방문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네. 이게 특별한 뭐 행사가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건지요. 네.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은 뭐 언제든지 지금 열려 있는 공간이고요. 네. 저희도 이제 10월 1일부터 개원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전에는 사실 공연장에서 토요 상설 공연만 해왔습니다. 한 네네. 6개월 정도. 물론 그 공연이 최고의 공연이죠. 인간문화재 분들이 오셔서 토요일마다 공연을 해오셨고요. 10월 1일부터는 각 전시실이 다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 전시실 3개가 동시에 문을 열게 되겠고요. 거기에는 물론 중요 무형문화재 분들이 직접 만드신 작품들, 그런 작품들도 전시를 하고요. 또 직접 시민들이 오셔서 그 고품격 상품 직접 구매도 하실 수 있는 네네.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네. 일반 시민분들은 또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날 예. 그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직접 또 중요 무형문화재 분들로부터 예. 실습을 받을 수 있고요. 작품도 아하.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예.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전시실도 있고 하니까 예. 언제든지 늘 찾아가면은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네네. 것이죠. 네, 예. 뭐 돈도 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뭐 전부 무료로 아, 무료로요? 네, 제공해 드리고 네. 있고요. 예, 예. 뭐 체험 행사에 참여하는데도 그냥 네, 네. 지금 현재는 좀 무료로 다들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주 씨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잖아요. 네, 네. 예, 컴퓨터 시대고 또 디지털 시대고 한데 무형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게 좀 시대에 걸맞는 것인가? 네. 예, 좀 시대에 잘 안 맞는 건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도 좀 네.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형유산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뭐 꼬리타분한 그런 예, 뉘앙스를 그렇죠? 네. 좀 느낌은 있긴 있어요. 네, 있죠. 네. 사실은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빨리빨리 가는 세상이라 우리 무형유산을 비교를 한다면은 아날로그다. 라고 예.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아날로그가 네. 좋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옛날에 뭐 그냥 네, 네. 그래서 LP로 들었던 음악이 좋았고 아,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형유산이라는 것이 예. 이제 무엇이냐 물론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예. 인생을 살고 또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무형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이제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면은 백일잔치를 하죠. 예. 돌잔치를 하죠. 네. 또 약혼식, 결혼식, 어허. 또 이제 뭐 회감년도 하고 돌아가시면 또 장례식까지 네네. 그 모든 그러한 의식들이 무형유산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네, 네. 또 저희들이 의식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옷을 입는 한복이라든가 또 네. 먹는 음식들, 한식, 뭐 궁중 음식, 예를 들면 전주 비빔밥, 예. 이거 전부 다 무형유산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주라면은 또 우리 한옥, 예. 그 전부 무형유산의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네, 예. 일단 10월 1일부터 이제 네. 개원 행사가 이어지게 될 텐데요. 네.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네. 예, 설명해 주시죠. 그 10월 1일 날이 10월 1일 오후 5시부터 정식 개원식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날은 저희들이 안숙선 총감독께서 감독을 하셨는데요. 그날은 저희들이 개원식 행사를 보시면 뭐 그전에 개원식 전에는 전주 시내를 관통하는 농악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도착을 하시면은 5시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거기서는 안숙선 명창의 축창부터 하고 또 전 세계의 그 축하 영상 메시지가 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님 해서 전 세계에서 축하 영상 메시지가 도착해 있고요. 그걸 보여드리고 또 무형문화재 오마주라고 해서 돌아가신 네. 우리 인간문화재 분들을 추모하는 네, 또 네, 기리는 네. 그런 또 공연이 있습니다. 네. 그 공연을 거쳐서 또 아리랑 한마당을 거치하고요. 또 대동마당을 거쳐서 한 시간 정도 행사를 하고요. 또 약 한 시간 동안은 전주 비빔밥을 중심으로 비빔밥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네. 비빔밥 퍼포먼스를 통해서 저희들 한 1,500여 분에 대한 비빔밥을 제공해 드리고요. 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비빔밥은 무형유산. 맞습니다. 네. 비빔밥도 무형유산이죠. 아, 예, 예. 네. 뭐 무형유산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식사들을 하시고 예. 7시부터는 그 축하 음악회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저희들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그 처용무라든가 종묘대제라든가 남사당놀이라든가 태평가 이런 공연이 있고요. 네. 또 이와 더불어서 또 인기 가수들 나옵니다. 성악하시는 분들도 나오고요. 대중가요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또 우리 저 가야랑시라고 전주가 나온 또 요새 국악인 예, 그렇죠. 예, 뜨는 네. 국악인이 계십니다. 네. 그분도 나오시고 해서 열린 음악회 형식의 축하 음악회가 그날 있습니다. 아, 볼거리가 많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있고요. 10월 2일부터는 저희들이 그 야외 마당에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연날리기, 뭐 제기 만들기, 한지로 수첩 만들기, 또 인절미를 만들어서 체험하는 그런 행사들이 2일, 3일, 4일, 5일 해서 쭉 12일까지 계속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7일 날은
중요 무형문화재이신 대목장, 그 최기영 대목장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직접 저희도 그 국립무형유산 오셔서 그 건축 구조를 설명하고 그 대목의 대피질이라든가 그 우리 한옥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시연을 직접 하십니다. 네. 여기 일반 시민들도 다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 9일 날은 정말 멋있는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악 축제라고 했어요. 임실 필봉 농락을 비롯해서 전국에 6개 농악단이 다 옵니다. 네. 다 오고 탈춤도 같이 오고 했어요. 이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축제의 마당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목하실 것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세계 무형유산 영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네, 영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이것은 꼭 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17개국에서 24편의 영화가 오는데요. 네. 처음으로 공개하는 영화들도 많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무형유산을 소재로 한 예술 영화들입니다. 아하. 정말 수준 높은 영화들이죠. 예, 예. 전주는 우리 전통의 막가, 멋의 네.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정말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저로서도 또 관심이 깊은 것이 전주는 무형유산의 고장이다라고 또 할 네.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들 무형유산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지방지정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전주의 무형문화재인들이 네. 34분이 계십니다. 네, 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전국 지자체 평균이 네. 1.7명입니다. 그러니까 20배, 전국 평균의 20배에 달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이 네. 전주에 계십니다. 네. 뭐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전주는 무형유산의 예. 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아울러서 유형문화재, 네. 유형문화재 우리 저 보물들도 많습니다. 뭐 경계전이라든가 뭐 태조 어진이라든가 전주에 네. 우리 국가가 제정하는 보물들도 많이 있고요. 예. 유형과 무형이 어우러진 예. 정말 전통문화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의 한류를 통해서 네. 많이 알려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문화가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제 알려져야만 되고요. 네. 예. 그런 마당에 이제 그분들이 와서 이제 모델링 하게 된다라면 네. 예. 전주를 찾게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저희들이 예. 무형유산 분야에 그 국제 세미나를 많이 개최합니다. 예. 그분들이 와서 보면 깜짝 놀라죠. 뭐 이런 정말 전 세계에 없는 이런 예. 공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들 하시고요. 예.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한번 공연하는 것이 예. 가장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다랄까. 예. 태권도의 성지가 무주듯이 네. 무형유산의 성지는 바로 전주가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우리나라에서의 전주가 아니라 네, 전 세계에서의 전주. 네, 그것은 뭐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도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예, 네. 아이 말씀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예, 더욱 반갑게 느껴지네요, 원장님이. 네, 예. 국립무형유산원이 예, 전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기관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이 중요 무형문화재 분들, 우리 132개 종목의 172여 인간문화재를 비롯해서 보유자, 전승자, 이분들이 한 7천여 명 됩니다. 예. 그분들을 위한 1차적인 공간이 되겠고요. 그분들의 전승 활동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목적이 가장 크고요. 또 두 번째 목적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인류 무형유산이 한 296개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인류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 연구 네. 활동 내지는 지원을 저희들이 직접 담당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직접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가서 조사도 하고 그 전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해주고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립무형유산원은 세계적인 무형유산 종합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세 번째는 그러한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무형유산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전주 시민들과의 항상 소통 협력을 통해서 같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네. 해서 항상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서 국민들 누구나 죽어 있는 공간이 아닌 살아 숨쉬는 국립 무형유산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국민들도 언제든지 아유 저기 국립유형유산으로는 굉장히 뭐 어려운 기간이 아니고 예.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갈 수 있고 오셔서 언제든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길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대단한 이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국립무형유산원인데 초대 원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셔서 개인적으로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예. 초대기 때문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아주 그 장기적인 목표들이 많습니다. 그런 네. 목표들을 차근차근 네. 기초를 닦아가면서 예. 우리 국립무형유산원이 어떻게 보면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전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예.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기초를 튼튼히. 네. 예, 일단은 이제 행사도 잘 돼야 되겠고 개원 행사가. 네. 예. 뭐 여러 가지 뭐 계획도 들어보고 비전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 의욕 그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석을 제대로 다져가지고 국립무형유산원이 세계무형유산의 그 메카가 됐으면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예, 바쁘실 텐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